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11시 17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에 그 마르코 폴로에 관해서 내가 그 책을 구입했거든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만요. 마르코 폴로에 관해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마르코 폴로의 생애, 그 다음에 그 마르코 폴로가 동방으로 떠나기까지 이야기, 동방 전문록, 알고 보면 더 재미있다, 신비의 세계, 동방을 가다, 일장 서아시아, 동방 견문록이 움직인 세계사, 지리상의 대발견, 2장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라는 건 이게 중동 지방이죠. 중동. 그 다음에 3장 대칸의 화려한 수도, 지도로 보는 동방 견문록. 그 다음에 4장 중국의 북부와 서남부, 5장 중국의 동남부, 마르코 폴로의 오해와 진실, 6장 인도양과 대초원, 그 다음에 마르코 폴로 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마르코 폴로의 목차, 마르코 폴로의 생애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르코 폴로 생애. 마르코 폴로는 베니치아 유명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니콜로 폴로와 삼촌 마피오 폴로 역시 상인으로서 유명세를 떨쳤다. 폴로 형제는 1254년, 즉 마르코 폴로가 태어나기 직전에 동양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베네치아를 떠났다. 그리고 얼마 후 마르코 폴로가 세상에서 태어났다. 그가 자라는 동안 동방으로 떠났던 폴로 형제는 킵차크 칸국과 일칸국 사이에 전쟁이 터져 다시 베네치아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게 되었다. 도중 이들은 쿠빌라이에게 가는 알라우이 사신을 만나 함께 쿠빌라이 칸을 만났다. 그러니까 가는 동방으로 가는 도중에 그 사신을 만나네요. 그래가지고 쿠빌라이에게 이제 같이 가게 됐다고 하죠. 도중에 이들은 쿠빌라이에게 가는 알라우이 사신을 만나 함께 쿠빌라이 칸을 만났다. 그리고 쿠빌라이 칸의 명령을 받고 교황을 만나기 위해 지중해에 위치한 아크레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아크레에 도착했을 때 교황의 자리는 비어있었고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기를 기다리며 폴로 형제는 베네치아로 돌아왔다. 그때가 1269년, 6살이 된 마르코 폴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났다. 하지만 마르코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없었다. 폴로 형제는 베네치아에서 2년 정도 머무르다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지 않자 쿠빌라이에게로 돌아가기로 했다. 다시 동방 여행길에 오를 때 형제는 마르코 폴로도 함께 데리고 왔다. 마르코 폴로의 여행길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폴로 일행은 아크레에서 성유를 얻어 떠나서나 라이아스에 있을 때 새로운 교황 그레고리 10세가 선출되었던 소식을 듣고 다시 아크레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교황을 만나고 그들은 다시 동방으로 떠났다. 그들은 투르크 지역과 페르시아, 파미르 고원, 카슈미르 지역을 거쳐 쿠빌라이 수도로 들어갔다. 이 파미르 고원이 또 유명하잖아요. 이 파미르 고원이 이 산세가 높고 아주 험하기로 유명한데 그때 당시 뭐 교통군도 불편하고 그랬을 텐데 걸어서 이 파미르 고원을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투지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비 사막을 지나고부터는 쿠빌라이가 보낸 호위병들이 보호를 받았는데 이는 쿠빌라이가 폴로 형제를 각별히 여겼음을 짐작하게 한다. 베네치아에서 쿠빌라이의 여름 수도 샨두까지 들어가는데 대략 3년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뭐 내가 전번 처음 시간에 내가 뭐 베네치아에서 쿠빌라이까지 오고 뭐 그러는데 20년 40년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잘못된 얘기고, 그거는 내가 너무 그 과장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네치아에서
베네치아에서 그 구빌라이가 있는 곳까지 가는 데는 대략 한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3년을 거쳐서 이제 구빌라이 도착했다고 하죠. 구빌라이 황제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고 한데, 이 고비 사막이 또 유명하죠. 이 고비 사막을 건너기가 참 힘듭니다. 이 사막을 횡단하다가 대부분 그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래서 갈증 뭐 더위 이런 걸로 시달려서 통과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죽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미르 곤과 고비 사막을 지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이 투지가 대단합니다. 투지도 대단하고, 이 그때는 이 구빌라이가 보낸 이미 호위병들이 같이 이렇게 산에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고비 사막도 수월하게 이제 지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 벌써 구빌라이 황제가 보낸 호위병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길을 갔으니까 대단한 신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태리 그 베네치아에서 그 구빌 원나라의 구빌라이가 있는 곳까지 대략 한 3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동방 견문록의 기록에 따르면 마르코 폴로는, 잠깐만요. 이 옆에 그 핸드폰이 삑삑 울립니다. 잠깐만요. 동방견문록에 따르면 마르코 폴로는 그곳에서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네 개의 언어를 익힐 만큼 청명했고 새로운 환경에도 금방 적응했다. 그는 곧 구빌라이 총애를 얻었다. 그리하여 구빌라이는 6개월 이상 걸리는 먼 곳으로 사신을 보낼 때면 마르코 폴로를 자주 보냈다. 마르코는 사신의 임무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의 문화와 풍습을 눈여겨보았다가 돌아와서는 자기가 본 새롭고 신기한 것들을 재미있게 전해주었다. 구빌라이는 그런 마르코 폴로를 아주 흡족해했다. 마르코 폴로는 3년 동안 얀구이, 지금의 양저우라는 거죠. 양저우. 양저우시 총독으로 파견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사료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대략 17년 정도다. 그 사이에 중국의 북부와 남서부, 남동부 지역을 두루 다녔으며 거의 안 가본 지역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아마 샨두와 킨사이가 아닐까 한다. 동방견문록의 3장과 5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샨두와 킨사이에 대한 그의 소개는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며 그곳에 대한 이야기 분량도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중국에 머물면서 폴로 일행은 여러 차례 귀국 의사를 밝혔지만 구빌라이는 그들을 보내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구빌라이 영토 일부를 다스리고 있는 아르곤 왕의 왕비가 세상을 떠났고, 아르곤 왕은 죽은 왕비를 대신할 같은 혈통의 여인을 구하기 위해 구빌라이에게 사신을 보냈다. 구빌라이는 사신들에게 코카틴이라는 여자를 찾아주었다. 공주를 얻은 사신단은 육로를 통해 돌아가다가 잦은 정복전쟁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 그때 막 인도에서 폴로 일행이 바다를 거쳐 돌아왔다. 이를 본 사신단은 그들과 함께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구빌라이에게 폴로 일행과 함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청한다. 구빌라이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부탁을 들어줬고 그들을 위해 거대한 배를 준비해 주었다. 아, 그러니까 그 이태리로 되돌아간 게 뭐냐면은 그 아르곤 왕의 왕비를 이제 구빌라이가 구해 주었는데, 그 아르곤 왕국의 사신이 돌아가다가 못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 그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자기 그 고국으로 못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그 인도에서 마르코 폴로 일행이 바다를 거쳐서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닷가를 통해서 인도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를 마르코 그 본 그 사신단이, 아, 이 사람들하고 같이 떠나면은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구빌라이한테 이 마르코 폴로 일행과 같이 고국으로 가면은 안전하게 갈 수 있겠다. 이런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빌라이가 할 수 없이 이제 승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기로 이태리로 되돌아온 것이죠. 1291년 코카틴 공주 일행과 마르코폴로 일행은 무려 14척의 배를 거느리고 남중국해를 떠나 인도양으로 향했다. 2년여 기간 동안 항해를 마치고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극히 일부였다. 내가 그 처음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바닷가에 항해를 하러 떠나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르곤의 왕국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쿠빌라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 폴로 일행은 더 이상 쿠빌라의 궁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고향으로 출발했다. 1295년 드디어 베네치아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그 사신과 함께 그 아르곤 왕국에 도착했을 때는 도착했는데 쿠빌라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폴로 일행이 더 이상 이제 그 쿠빌라이한테 돌아갈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쿠빌라이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이태리를 향해서 고향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2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뭐 이태리를 떠난 지 25년 만에 그 이태리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렇잖아요. 25년 동안 그 마르코 폴로를 본 사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아보질 못하는 거죠. 친척들에게조차 문전박대를 당하자 마르코는 자신이 입고 있던 타타르 복장을 뜯고 귀금속을 보여주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들을 알아보았다. 마르코는 그간 보고 들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줬지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한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 유럽 밖의 세계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던 13세기의 유럽 사람들에게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는 놀랍다 못해 의심스러운 마음이 더 컸던 것이다. 마흔 남짓한 삶을 살 때까지 타지에서 유령의 삶을 보냈던 마르코 폴로. 그것이 그의 운명이었을까? 고향에 돌아와서도 세상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베네치아에 돌아온 지 1년쯤 지나 베네치아와 제노바 사이에 지중해 해상권을 두고 전쟁이 일어났다. 이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지금은 다 이태리입니다. 지금은 다 이태리인데 고대의 이태리에는 이렇게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이렇게 갈라져 분단이 되어 있었죠. 그래가지고 베네치아와 이제 제노바가 서로 이 지중해 그 해상권을 두고 이제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그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 감옥 안에서 이후 세계 역사를 움직일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 마르코 폴로와 피사의 작가 루스 티겔로가 만난 것이다. 참 이게 제대로 만난 것이요.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아주 딱 맞아 떨어졌다. 참 이게 운명적으로 만난 것이죠. 어떻게 그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혔는데 마르코 폴로가 포로로 잡혔는데 그 포로로 생활하는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작가였다는 거예요. 글 쓰는 작가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참 운명적인 만남입니까? 딱 떨어진 거죠. 마르코 폴로는 지난 25년간 자신이 겪었던 모든 신기한 경험들을 쏟아냈고 루스 디켈로는 그것을 받아쓰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299년 위대한 고전 동방견문록이 완성되었고 같은 해 마르코 폴로는 감옥에서 풀려났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그 후에 마르코 폴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는지는 알려진 게 없다. 그겁니다. 다만 1323년 1월 9일에 남긴 그의 유언장에 따르면 그는 도나타라는 여인과 결혼하여 세 명의 딸을 두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는데 1323년 1월 9일에 그가 이제 죽을 때 남긴 유언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유언장에 보면은 그 마르코 폴로는
도나타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세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세 명의 그 자식을 두었는데 그게 전부 딸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과 종교단체에 남긴 유산으로 짐작건대 그의 생활은 어느 정도 풍족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하인인 피에트로를 영원히 자유 몸으로 풀어주고 그에게 베네치아 금화 100리라를 주라고 유언장에 남기기도 했다. 그는 유언장을 쓴 후 1년쯤 지난 1324년 1월 8일 베네치아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그 자기 이 마르코 폴로가 데리고 있던 그 하인에게도 이제는 너 자유대로 살아가라. 내 밑에서 오랫동안 하인 생활을 해서 고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금화 100리라를 그 이제 하인한테 주라고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금화 100리라가 지금 화폐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이런 걸로 봐서 마르코 폴로가 그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임종 직전 친구들은 그에게 동방 견문록에 썼던 거짓들에 대해 참여하라고 권했다고 한다. 이 일화는 당시 사람들이 마르코 폴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충분히 짐작하게 해준다. 물론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나는 아직 내가 본 것의 절반도 이야기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오는데 동방견문록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견문록 알고 보면 더 재밌다. 동방견문록은 유럽에 소개된 최초의 동방 여행기였나. 동방 견문록에 빛에 가려 드러나지 못했지만 마르코 폴로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이미 유럽에서 동방에 대한 보고서는 나와 있었다. 선교사나 상인들이 실무적인 목적으로 다녀와 보고한 것인데 카르피니의 우리가 타타르인이라 부르는 몽골인의 역사, 리브리키의 리브리키 여행기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그 마르코 폴로 갈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코 폴로 이전에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와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걸 자세히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그게 자세하게 나오는 겁니다. 마르코 폴로가 이렇게 동방을 여행하기 전에 이미 벌써 마르코 폴로보다 더 앞서서 동양을 와봤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선교사, 상인, 카르핀이라는 사람. 이 카르핀이라는 사람은 이제 1182년에서 출생해가지고 이게 물음표가 붙은 거는 뭐냐면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은 1252년에 사망했다는 카르피니가 동방을 다녀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리키라는 사람이 이것도 이제 출생과 사망에 다 이제 물음표가 붙었는데 언제 확실한 그 사망과 탄생과 사망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대략 잡아서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200년대만 해도요 내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1200년대만 해도 얼마나 그 미개합니까? 그리고 지금과 같은 뭐 호적을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도 제대로 갖춰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뭐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이런 데서 다 그 출생신고라면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가 또 이 서류도 띄워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태어나면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또 사망신고라면 언제 죽었다는 거 이게 다 이 데이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그렇게 그 개인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 확실한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게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대략 이게 짐작입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붙이는 거죠. 이탈리아의 가톨릭 신부였던 카르피니는, 그러니까 카르피니라는 사람이 이제 천주교 신부였었네요. 교황 이노센트 4세의 명으로 몽골인에게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것을 권유하기 위해 1245년에 리옹을 떠났으며 육로를 거쳐 몽골 제국의 수도 카라코룸에 도착했다가 1247년에 귀국했다. 비록 종교를 전파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몽골에 관한 카르피니 보고서는 유럽의 동방을 알린 최초의 문서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이 유럽 사람들한테, 유럽 사람들에게 동양의 세계를 알린 게 처음이었다. 최초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서양 사람들에게 동방을 알린 게, 이게 마르코 폴로가 최초가 아니고 마르코 폴로 이전에 벌써 이 동방을 서양에 알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카르핀이라는 사람이 이제 천주교 신부로서 선교를 할 목적으로 이제 몽골로 떠나서 몽골 지방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다가 그 뜻대로 안 돼가지고 되돌아왔다, 이런 얘기죠. 되돌아와서 그 자기가 체험했던 그 몽골 생활을, 몽골 풍습 이런 것을 그 서양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책을 쓴 겁니다. 프랑스의 프란체스코호의 수도사였던 리브리키는 루이 9세의 친서를 받아 군사 동맹을 맺기 위해 몽골로 갔다. 1253년에 출발하여 1255년에 돌아왔으나 역시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러나 루이 9세에게 바친 그의 보고서는 카르핀의 여행기보다 훨씬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 13세기 중앙아시아와 몽골 제국을 아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동방 견문록의 인기를 말한다. 필사본만 무려 140여종. 대단합니다, 그 인기가. 그러니까 이 동방 견문록이, 이 동방 견문록을 또 이렇게 베껴 쓰고 그 필사본만 140여 개라는 겁니다. 140여 종에 달한다, 이런 얘기죠. 마르코 폴로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는 허풍쟁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샀다. 그러나 그의 사후에 동방 견문록은 유럽에서 성경 다음으로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라 불릴 만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된 15세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필사되었으며, 인쇄술이 발명된 후에는 더 다양한 판본들이 나왔다.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루스 티켈로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원본을 필사한 것이나 혹은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 찍어낸 옛 판본들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종류만도 무려 120여 종에 이른다고 한다. 그중 원본의 내용을 가장 잘 살렸다고 평가받는 판본이 프랑스 지리학회에서 옮긴 프랑스 어본 F본, 라무지오가 이탈리아어로 옮긴 R본, 젤라다경이 라틴으로 옮긴 Z본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판본들도 내용의 차이가 있다. R본에 있는 내용이 F본에 없기도 하고 똑같은 이야기 속에서도 병사의 수가 20만, 40만 등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필사본들은 대부분 세계의 기술 혹은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라는 제목으로 나왔지만 이탈리아에서는 그의 별명을 따 백만인의 책으로 나왔다. 이것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동방견문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제목으로 옮겨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방견문록의 서술자는 2명. 동방견문록은 마르코 폴로가 구술하고 루스 티켈로가 받아 쓴 것이다. 그러므로 이야기 화자는 제3자이며 일관되게 마르코 폴로는 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중간중간에 나 마르코 폴로는 뭐뭐 혹은 내가 뭐뭐뭐 우리는 뭐뭐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부분이 보인다. 가령 5장에서 킨 사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런 흔적이 보인다. 다른 거리에는 기녀가 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야말로 내가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서술자가 두 명이란 말인가? 이는 아마도 완성된 책을 가지고 있던 마르코 폴로가 읽으면서 더 생각난 것들을 직접 추가해서 넣고 다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필사했기 때문인 듯하다. 서술자가 통일되지 않아 거슬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 부분이 마르코 폴로의 흔적이라 생각하고 본다면 약 800년 전의 과거가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위에서 예를 든 문장들은 어떤 판본에서는 보이고 또 어떤 판본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필사한 연도와 과정에서 생긴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지금 그 녹화란 제가 25분을 경과했거든요. 데칸의 화려한 수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3장 데칸의 화려한 수도. 그 데칸이라는 건 그거죠. 이제 그 몽골 차가 나라를 떠나 4일 정도 가면 샨두라는 도시에 도착한다. 이 도시가 바로 쿠빌라이 칸이 있는 곳이다. 이 샨두라는 도시가 바로 이 쿠빌라이 황제가 거처하고 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쿠빌라이 칸은 이 도시에 대리석을 비롯한 아름다운 돌로 거대한 황궁을 짓게 했다. 모든 궁실은 황금으로 칠했고 새와 동물 및 각종 수묵, 화초,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는데 놀랄 만큼 섬세하고 아름답다. 이 궁은 성 안에 있는데 사방에 담장이 있고 둘레는 25km에 좀 못 미친다. 성 안에는 샘물과 강, 풀밭이 있는데 궁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정원에 들어갈 수 없다. 대카는 그곳에서 사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동물들을 길러서 그가 새장 속에 기르고 있는 해동청이나 매에게 먹이로 준다. 해동청은 200여 마리 정도 있으며 대카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 새장을 찾아본다. 그는 종종 담장이 둘러싸인 정원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데 말의 엉덩이 뒤에 표범을 데리고 다닌다. 그러다가 기분이 내키면 표범을 풀어 사슴을 잡게 하고 잡힌 사슴을 해동청을 먹이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때 당시 이제 쿠빌라이 황제가 기거했던 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황제의 업무를 실행할 때 신하들은 이렇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황제가 이제 그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쿠빌라이 조정에서 거행되는 신년 경전에 마르코 폴로가 참석하여 황제에게 선물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린 소년이 이게 마르코 폴로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이제 그 여기 이 쿠빌라이 칸 가까이 가서 이렇게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담장 안에 있는 정원에는 상당히 우아한 숲이 있는데 데카는 그 안에 또 별도의 궁전을 하나 만들었다. 그 궁은 완전히 대나무로만 만들어졌으며 정자처럼 기둥이 많고 금박을 칠하여 화려하게 비할 데가 없다. 각 기둥마다 큰 용이 있는데 꼬리는 기둥을 휘감고 있고 머리는 궁전 위를 받치고 있으며 두 다리가 궁 안쪽의 금칠한 곳에서부터 양쪽으로 뻗어 있다. 궁은 새와 동물, 그림 등으로 매우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칠도 아름답고 두꺼워서 비에 젖지 않는다. 대나무는 둘레가 세 뼘에 길이는 10에지 15그름 정도이다. 이 대나무를 세워서 반으로 쪼개고 마디를 자르면 기와가 된다. 그렇게 자른 대나무를 모두 이어서 만든 지붕은 상당히 두껍고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모든 방의 지붕을 덮을 수 있다. 대카는 특별한 방식으로 궁을 짓게 해서 언제든지 그가 원하면 궁을 수시로 이동할 수 있겠다. 그리고 200여 장이 넘는 비단으로 밧줄을 만들어 궁을 지탱했다. 대카는 매년 3개월, 즉 6, 7월 8일에 그곳에서 머문다. 그곳이 시원하고 마음껏 즐기기에 적합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을 생략하고 점쟁이와 우상 숭배자들은 데칸에게 매년 8월 28일에 반드시 지상이나 공중에 이 흰말이 젖을 뿌릴 것을 아뢰었다. 그래야 귀신이 그것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다. 우상 숭배자들은 귀신이 반드시 이 젖을 먹어야 데칸이 지배하는 모든 것, 백성들,
짐승들을 보여주고 풍년이 들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일이 이 공양을 행하고 나서 대칸은 샨두를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난다. 대칸이 궁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그의 아래에 있는 현명한 점쟁이와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능력 혹은 마술로 날씨를 맑게 변화시킨다. 이런 기이한 일을 하는 사람을 티베트 또는 캐스미르라 부르는데 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환하게 등불을 밝히고 노래를 부르면서 성대한 제사를 올린다. 계율에 따라 박씨 중에서 아내를 맞이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동방 견문록이 움직인 세계사, 지리성의 대발견, 백만 선생, 당신 사람들은 마르코 폴로를 그렇게 불렀다. 마르코 폴로를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백만 선생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프레스토 요한이 땅 동방을 다녀왔다는 그는 온갖 신기한 풍습과 거대한 도시, 엄청난 인구, 신기한 보석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럽 밖의 세상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던 13세기 유럽인들에게 마르코 폴로 이야기는 놀라움 그 자체였으며 믿을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걸 허풍쟁이라고 했으며 더구나 입만 열면 수백만의 운운한 그에게 백만 선생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이야기할 때 그 훅다가면 그랬다는 겁니다. 아주 입만 열면 백만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몽골을 돌아다녀 봤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옛날에도 중국이 인구가 많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만 시작했다면 마르코 폴로의 입에서 백만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이태리 사람들이 이제 마르코 폴로를 백만 선생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마르코 폴로 이야기에 반신반의 했을지라도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동방 견문록은 순식간에 유럽 전역에 다양한 언어로 필사되어 퍼졌으며 유럽 사람들은 동방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키워갔다. 마르코 폴로가 이야기하는 13세기 중국은 몽골족이 세운 강력한 정복 왕조로서 남쪽으로는 인더스강 유역, 서쪽으로는 카스피해를 넘어 남 러시아까지 거의 중앙아시아 전역을 지배한 광대한 제국이었다. 이슬람 상인과의 교역도 활발했으며 화폐가 널리 유통되었고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연참 제도까지 정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유럽인들에게 문화적인 충격이었으며 동시에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학문과 예술 분야의 연구의 폭을 넓히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고 여기 이거를 보겠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오해와 진실. 네. 오해와 진실. 동방견문록은 13세기 중국 사회에 상당 부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사실과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는 여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지도 않았으므로 신이 아닌 이상 기억에 착오도 있었을 것이며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도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다양한 언어로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역하거나 종교적인 이유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내용을 첨삭하기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책을 읽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 싶은 것들이 종종 눈에 띈다.
눈치 빠른 독자들이라면 벌써 여럿 발견했을 한마디로 오기티 그중 일부를 여기에 소개한다. 그러니까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사실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는다 거죠. 그래서 뭐 마르코 폴로가 신이 아닌 이상 기억에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이제 마르코 폴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쓴 그런 그 같은 감방에 갇혀 있던 그 친구 격인 그 작가. 그 작가가 옮겨 쓰는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덧붙여지거나 빼지거나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필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그 마르코 폴로의 책을 자꾸 필사하는 과정에서도 더 덧붙여지거나 빼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방 견문록을 읽어보다 보면은 정말 그 뭔가 이것이 이상하다 이런 그 내용들이 있다 거죠.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첫째는 쿠빌라이 원정대에는 살아 있었다. 지팡구 섬에 대한 이야기에서 마르코 폴로는 지팡구를 정복하기 위해 떠난 쿠빌라이 원정대에 이야기한다. 본문에서는 쿠빌라이가 원정대를 보낸 것이 1264년이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1274년과 1281년에 쿠빌라이 일본 원정 전쟁이 있었다. 쿠빌라이는 대륙을 통일한 후 그 여세를 몰아 동쪽의 섬나라 일본까지 정복할 생각으로 원정대를 보냈다. 그러나 시기를 잘 맞추지 못했는지 하늘이 뜨셨는지 두 차례의 원정 모두 태풍을 만나 실패하고 말았다. 홍안 안의 전쟁. 여기까지 마르코 폴로의 설명은 비교적 정확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마르코 폴로 쿠빌라이가 보낸 원정대에 관한 얘기가 여기까지는 마르코 폴로의 설명이 비교적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부터 얘기가 좀 다르게 나오는데 그러나 그 뒷이야기는 좀 다르다. 동방 견문록에 따르면 쿠빌라이 원정대 일부는 태풍을 만나 섬에서 잠깐 피신하고 있다가 미처 고구로 떠나지 못하고 작은 섬에 고립되어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자신들을 치러 왔을 때 숨어 있다가 몰래 다른 통로를 통해 섬을 탈출하여 수도를 정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역사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탈출하려 했으나 일본인들에게 잡혀 처형당하거나 노예가 되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쿠빌라이 실패한 원정에 대해 중국인의 주관적 견해가 많이 들어간 이야기를 마르코 폴로가 그대로 전해 듣고 이야기한 것인 듯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보낸 그 일본 침략의 원정대는 대부분 그 잡혀서 처형당하거나 일본인들에게 노예가 될 만큼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그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게 실패한 작전인데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에는 이것이 성공한 작전인 양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마르코 폴로는 어디까지나 중국인의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중국을 두둔하는 그런 방향으로 썼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폴로 형제가 원나라에 투석기를 들여왔다고 당시 황제의 정원에 머물고 있던 니콜로와 마페오 형제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황제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서방의 기구를 제작할 것을 청했다. 그 기계는 112kg의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이었다. 쿠빌라이가 사얀 풀을 정복하려 했지만 지리적 조건상 쉽게 무너지지 않아 고민하고 있을 때 니콜로와 마페오가 112kg의 돌을 던질 수 있는 기구, 즉 투석기를 소개하는 장면이다. 무기라곤 활과 칼, 창 등이 거의 전부였을 당시에 112kg이나 되는 무거운 돌을 멀리 손까지 날려서 순식간에 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 획기적인 무기를 중국에 전해주었다니 폴로 일가가 동서양의 교류에 끼친 영향은 정말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원나라가 사얀 풀을 무너뜨린 것이 언젠가
1273년이라면 니콜로와 마페오가 마르코 폴로를 데리고 한창 쿠빌라이에게로 오던 때다. 그렇다면 연도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폴로 일행이 오던 시기가 잘못된 것일까? 정리해보면 이렇다. 원조에서 사얀풀을 무너뜨린 것은 1273년인데 그 무렵 폴로 일행은 사신의 임무를 마치고 쿠빌라이에게 돌아오는 중이었다. 니콜로와 마페오는 1269년에 쿠빌라이 사신으로서 교황을 만나기 위해 아크레에 도착했고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기를 기다리며 베네치아에서 2년을 머물다가 1271년 다시 쿠빌라이에게 돌아가기 위해 출발했다. 그리고 쿠빌라이 수도에 도착한 때가 1275년이다. 그러니 1273년에 끝난 사얀푸 공격의 폴로 일행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투숙기는 언제 누구에 의해 원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을까? 원조의 정복전쟁에 큰 역할을 했던 투숙기는 아라비아의 포술사였던 알라우딘과 이스마일이 제작한 것으로 회회포라는 이름으로 1271년에 들여온 것이다. 알라우딘과 이스마일은 포장 즉 포를 만드는 기술자로 보내달라는 쿠빌라이 요청으로 보내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동방 견문록에서는 폴로 형제가 그곳에 있었으며 투석기를 제안하여 전쟁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본들마다 내용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이 책에서는 이 전쟁에 니콜로와 마페오만 등장하고 있지만 어떤 판본에서는 마르코와 니콜로, 마페오 모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초의 마르코 폴로가 잘못된 기술을 구술했거나 혹은 마르코 폴로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전했는데 필사하는 사람이 알라우딘과 이스마일 대신 폴로 일가를 적었고 또 그것을 필사하던 사람이 폴로 일가가 그 부분에 등장하는 것이 의심스러워 살짝 마르코 폴로만 빼놓았다든가 등등. 그러나 아무튼 확실한 것은 폴로 일가는 그때 그곳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마르코 폴로가 얘기하는 걸 또 같은 감방에 갇혀 있던 그 동료 작가가 옮겨서 이제 적고 그리고 그게 또 다시 이제 사본과 사본으로 자꾸 이제 벗겨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이제 112kg의 돌을 던져서 적을 이제 무찌른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12kg의 돌이면은 상당히 무겁잖아요. 그 돌에 맞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볼 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또 현무 미사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현무 미사일의 탄두가 뭐 5톤인지 그렇다고 하잖아요. 탄두가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그렇게 5톤의 탄두를 굉장히 고도로 이렇게 올려보내서 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쏴버리니까 이 굉장히 그 5톤의 탄두를 그렇게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현무 미사일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땅으로 낙하하면서 떨어질 때는 수십 톤의 무게와 같다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뭐 가속도 떨어지는 가속도가 이렇게 붙고 이러니까 탄두가 원래 탄두는 5톤짜리 탄두지만 떨어질 때는 뭐 수십 톤의 무게 그 충격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5톤 무게가 5톤 되는 탄두를 장착한 현무 미사일은 그 전술핵 무기 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파괴력이 전술핵 무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무 미사일은 방사능 없는 핵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방사능을 남기지 않는 핵무기와 전술핵 무기와 동급의 파괴력을 자랑한다고죠. 그래서 그 5톤짜리 탄두를 장착한 현무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면 말이죠. 100m, 지하 100m까지 들어간 땅굴도 파괴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건 뭐 어마어마하죠. 지하 100m 땅굴까지 그냥
초토화시켜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5톤짜리 5톤 탄두를 장착한 현무 미사일을 저 북쪽으로 향해서 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김정은이가 두더지처럼 그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이렇게 놓은 북한의 땅굴 요새 뭐 이런 게 다 이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하죠. 생각 보세요. 지하 100m라면 얼마나 그 깊게 파들어간 겁니까? 그 지하 100m도 지하 100m에도 이 현무 미사일이 떨어지면은 그 지하 100m도 다 이렇게 땅굴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술핵보다도 더 능력이 이 파괴 능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핵무기 아닌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인도양과 뭐 대충원 얘기도 나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인도양과 대촌 마르코 폴로 연대를 봅시다. 이게 이제 그 이 책의 끝부분인데 이 책의 끝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연도별로 이제 마르코 폴로가 어떻게 그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걸 연도별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제 알아보기 쉽게 1254년에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났다. 마르코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 니콜로와 숙부 마페오는 동방무역을 위해 베네치아를 떠났다. 그리고 1269년에는 니콜로와 마페오가 쿠빌라의 명을 받고 교황을 만나기 위해 아크레로 왔다.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기를 기다리며 베네치아로 갔다가 그곳에서 마르코 폴로를 처음 만났다. 그때 마르코의 나이는 15살이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거 없었다. 그리고 1271년 아버지와 숙부를 따라 동방 여행길에 오른다. 아크레에서 새로 선출된 교황 그레고리 10세를 만난다. 그래서 1275년에서 1291년 쿠빌라이 여름 수도 샨두에 도착한다.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 사신으로서 타얀푸 신 딘푸 카인두, 카라잔 등 중국의 서남부 지역 4개월 동안 여행하였다. 얀구이시에서 3년 동안 총독 역할을 했다고 하나 중국 자료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91년 고카틴 공주 일행과 함께 원제국을 떠난다. 예, 1291년에는 이제 그 코카틴 공주 일행과 함께 원제국을 떠난다. 1294년 아르군 왕국에 도착한다. 쿠빌라의 사망 소식을 듣고 바로 베니치아로 향한다. 그래서 내가 전번 바로 이 시간 첫 부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르군 왕국에서 이제 사신이 왔는데 그 사신이 돌아가다가 이제 못 돌아간 겁니다. 이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전쟁이 생겨가지고 못 돌아갔는데 그때 때마침 이 마르코 폴로가 인도에서 이제 도착된 겁니다. 이 쿠빌라이 왕국으로 도착됐으니까 그거를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인도에까지 갔다가 도착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을 하고 같이 또 길을 떠나면 안전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그 쿠빌라이한테 그런 건의를 한 것이죠. 마르코 폴로와 같이 아르군 왕국에 돌아가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쿠빌라이가 할 수 없이 이제 예스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떠나서 이 사람들 사신들이 아르군 왕국에 이제 도착한 것이죠. 그 아르군 왕국에 이제 마르코 폴로가 도착했을 때 쿠빌라이가 죽었다는 사망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쿠빌라이가 죽었으니까. 쿠빌라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자기들을 아껴주고 온정을 베풀고 했지만
그래서 거기 붙어 있었지만은 쿠빌라이가 죽었다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쿠빌라이 왕국으로 돌아갈 원나라로 돌아갈 그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이태리 베네치아로 향해서 떠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295년 베네치아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를 떠난 지 그 쿠빌라이 사망 소식을 듣고 동방에서 떠난 지 꼭 1년이 걸렸네요. 만 1년. 만 1년 만에 베네치아에 도착한다. 1298년 크루졸라 해전, 지중해를 두고 벌어진 제노바와 베네치아 사이 해상군 다툼에 참전했다가 제노바의 포로로 잡혀 감옥살이를 한다. 감옥 안에서 피사의 작가 루스 티켈로를 만난다. 그에게 25년간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루스 티켈로가 그것을 받아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1299년 감옥에서 풀려났고 같은 해 동방견문록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1299년에서 1324년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의 종족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으나 그가 남긴 유언장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도나타라는 여인과 결혼했으며 그 사이에 세 명의 딸이 있었다. 종교단체와 그의 가족에게 남긴 유산으로 봐 백만 장자 정도는 아니더라도 부유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324년 그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앞에 두고 세상을 떠난다. 이래서 그 마르코 폴로의 화려한 그 여행 인생은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거의 한 시간을 지금 녹화를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마르코 폴로 이 시간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마르코 폴로 이전에도 마르코 폴로 이전에도 그 마르코 폴로가 최초로 동방을 서양에 소개한 사람이 아니고 마르코 폴로보다 전에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천주교 신부로서 천주교 신부의 신분으로서 이제 그 몽골에 선교 활동을 가려고 동방에 왔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 전에 벌써 두 명의 선교사가 동방을 왔다 가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마르코 폴로는 이게 끝입니다. 다음에 또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미리 내가 얘기는 미리 하질 않겠습니다.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